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고 있는 마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드입니다. 실력조사는 과연 어떤 게임이고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웹게임이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웹게임이란 말 그래도 웹에서 진행되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웹이라면 이제 인터넷창. 네. 다른 뭐 이제 MMORPG 같은 뭐 기가 단위의 네, 파일을 클라이언트를 다운받을 예. 필요가 없죠. 이거 필요 없이 그냥 인터넷창만 열면은 그 자체로 이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신령전설이 이제 어떤 건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고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신령전설은 환타지 배경에서요. 예. 자신의 성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병력을 뽑아서 예. 다른 유저들과 싸우거나 혹은 그 NPC들을 사냥하고 이런 전략적인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략 시뮬처럼 이제 자기 성을 키우고 네. 또 이제 영웅이 있잖아요. 네. 영웅도 RPG점 키우고 이런 게임입니다. 이제 영웅을 많이 키워서 전쟁을 해가지고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삼국지라는 게임 있죠. 예, 뭐 삼국지 네. 예, 그런 용대 그렇죠. 근데 성 하나 하나가 유저인. 네, 그렇죠. 예, 온라인 개념이라고 하죠. 온라인 개념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게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 홈페이지, 지령전설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로그인 화면이 있는데요. 로그인을 하면 이제 게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시작을 한번 클릭을 딱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창이 하나 열리면서 게임 계정 만들기가 나오는데 네. 영주명을 먼저 정해야 돼요. 영주명이 캐릭터명하고 마찬가지라고 예, 할 수가 있죠. MMO로 따지면 캐릭터명. 한번 이거 정하면 수정할 수가 없다면서요? 네, 한번 예. 정하면 수정할 수가 없어. 이제 종족 선택이 있는데 예, 휴먼, 엘프, 언데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걸 하면 좋을지 한번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족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세 가지 모두 특징이 다 다릅니다. 예. 휴먼의 경우는 초반에는 약간 느린 감도 있고 개발하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하지만 가장 강력한 유닛을 뽑을 수가 있고요. 그게 천사죠, 천사. 네, 그렇죠. 제일 비싸요. 그 대신 예. 유닛들 중에 가장 세죠.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언데드 같은 경우는 예.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강한 유닛들이 다른 종족에 비해서는 좀 약해요. 그 최종 네. 필살기가 좀 약하다는 그죠? 네, 그렇죠. 물량으로 네. 승부하는 종족이라고 해요. 해골 드래곤이 아마 최종 틀인가요? 네, 최종적으로는 해골 드래곤 유닛 중에선 가장 세죠. 뭐 엘프는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엘프는 이제 휴먼과 언데드의 중간 개념으로서요. 예. 엘프의 장점이라면 스피드를 꼽을 수가 있겠죠. 스피드. 네. 속도가 예. 가장 빠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치 선택이 있는데, 요거는 뭐, 동북, 동서, 남서, 북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무 곳에나 시작하셔도 됩니다. 뭐, 같이 네. 친구끼리 할 때는, 같이 우리 북동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죠. 예,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아산세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신령전설의 그 배경이, 아산대륙이죠. 네. 그래서 아산세계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고, 예, 60초 초보자 가이드. 요거는 반드시 보시면 참 좋습니다. 네, 꼭 보셔야겠죠. 예, 반드시. 예. 그리고 초보자 퀘스트를 완료해서 푸짐한 보상을 받아가세요. 네, 예, 보상을 받는 예. 것도 받는 거지만, 게임을 처음 하신다면은 예. 꼭 초보자 퀘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공짜로 뭐 준다는데 안 하면 안 되죠. 공짜인데. 네. 일단 초보자 퀘스트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퀘스트를 가보겠습니다. 예, 초보자 퀘스트 미리 완료가 되어 있는데, 예, 처음 퀘스트는 이제 게임 약간 예, 동의입니다. 예, 네. 간단하게 동의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죠. 예, 바로 자원이 300 정도 예, 추가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계속 초보자 퀘스트를 하면 되고요. 일단 마을이에요 이게 제 성. 네. 성이죠.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성을 만든 거예요. 저만의 성. 성이 있는데 과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렇죠. 그럴 때는 퀘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네. 보면은 농지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네.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지 퀘스트 네. 하면은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냐 그러면 이제 농지를 클릭하면 되죠. 그래서 건설하면 됩니다. 네. 건설 해서 가면은 한 2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 기다리면은 농지가 이제 빵 레벨인데 1레벨은 이제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농지 이런 근처에 자원을 업그레이드하고 네, 필요한 건물을 짓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초보자 퀘스트를 하다 보면은 드디어 영웅 만들기가 나옵니다. 예, 영웅이라는 거는 신령전설에서 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주인공이죠, 주인공.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어떻게 만들죠? 영웅은 우선 주점에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예,
2점 조정하겠습니다. 네. 오, 마침 대기하고 있네요. 영웅 중에는 이제 스탯이 랜덤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예. 매일 찾아온 영웅들이 다르게 되는데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은 다른 영웅들을 뽑을 수도 있고요. 예, 새로 고침하면 또 다이아몬드 하나를 소비하게 됩니다. 예, 네. 영웅, 첫 영웅이 거의 이제 주도적인 거기 때문에 잘 뽑아야 돼요. 보시면은 예. 고용비용이 90원짜리가 있고 예. 120원짜리가 있는데요. 예. 120원짜리 영웅이 확실히 더 좋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예, 90금화에 120금화. 근데 민첩이 3이네요. 네. 예, 새로 고침. 스피드가 빠르겠죠. 예, 보면은. 이오나나는 예, 캐릭이고 네. 예, 엘프인데 드워프 특징 갖고 있고 힘 3, 민첩 3, 예, 지력은 빵, 머리가 나빠 얘는. 얘를 한번 고용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하면은 이렇게 이오나나는 영웅이 네. 나오고요. 예, 영웅 탭을 이제 가보겠습니다. 탭을 가면은 정보가 쭉 나오죠. 예, 어떠한 뭐 스탯을 갖고 있냐 그리고 뭐 능력은 얼마큼 되냐 나와 있고요. 일단 얼굴이나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수정을 하세요. 예, 이름을 먼저 수정할게요. 네. 마랑 오빠 팬클럽. 아이고 글자 몇 수가 안 되는데요. 여섯 글자까지 되네요. 네. 마랑 팬클럽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얼굴 같은 것도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로세로 예, 128 정도 이제 되는 걸 하면은 네. 바꿀 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만들어놨던 여기 있네. 만들어놨던 예, 드래곤 나자의 네. 이누리 이누리 사진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취향의 영웅을 이렇게 다시 이제 이름하고 얼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영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 예, 그게 중요하겠죠? 네, 이제 영웅으로 신용전설에서는 영웅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 우선 영웅을 뽑았으면은 이제부터 뭐 사냥이라든지 사냥. 아니면 전쟁과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뭐 처음부터 뭐 영웅을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예, 간단하게 옆에 있는 상태를 가볼까요? 이게 맵을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데 있습니다. 구릉이라든가 네. 예, 구릉, 뭐 산림 이렇게 나오는데 옆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사냥터죠. 예, 사냥터 가면은 사냥과 채집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죠? 사냥과 채집은? 사냥은 이제 말 그대로 몹을 가서 잡아서 경험치를 획득하는 것이고요. 예. 채집 같은 경우는 이제 채집을 해서 결정체를 얻으면은 그걸로 이제 천공의 성에서 명성치로 교환이 가능하죠.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뭐 처음부터 이제 천공의 성 갈 일은 없으니까요. 네. 사냥으로 레벨업을 하겠습니다. 사냥 뭐냐면 영웅은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딱 눌러서 확인 딱 때리면은 천천히 네. 가고 있죠. 이제. 예, 이제 가는데 한 30초 걸리네요. 네, 영웅이 민첩이 높으면은 예. 시간이 확실히 많이 단축이 됩니다.